한참을 봤어. 건방 받아가지고 몰라가지고 한참을 이제 컵에다 맑은 컵에다 받아가지고 그냥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맑고 깨끗한 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또 5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우리 조예나 언니를 모셨는데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배우러 나왔습니다. 네, 어땠어요? 그 댓글이랑 봤잖아요. 아,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많은 응원을 받은 것 같아요. 응원과 이제 한 운명에 이제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한 사람 이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기를 줄 수 있고 응원을 해주는 그 메시지가 이제 너무 감동이고 네. 그렇죠.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진짜 같은 마음으로.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 저 그래요? 네, 아드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가 다 됐는지 그걸 네. 정말 궁금해하셨는데 지금 그게 여러분 너무 큰 사건이어가지고요.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까 인터뷰 하다가 중단했어요. 계속 울고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요건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응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제 제가 그 정말 너무 아팠던 그 이제 저의 아들의 사고에 대한 이제 경로 이야기를 세심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다 궁금한 부분을 다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용기를 낼게요. 맞아요. 사람이 상처가 너무 크면 건들지 못하거든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했냐. 한국에 나와가지고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북한에서 가정주부로서의 삶이랑 한국에 와서의 주부로서의 삶이 저는 같은 줄만 알았잖아요. 바깥 세상은 다르다고 이제 느끼긴 했지만 집 안에 내부에서는 이제 내가 일단 주부로서 이제 뭐지 주방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고 북한에서 집을 이제 새로 잡고 세간을 놔서 새살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사던 그때가 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시작이 그 필요한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남자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중국에 걸치면서 이제 뭐 주방에 걸쳤다 온 뭐 사례도 없고 그냥 여기 북한에서 아, 네. 그냥 쌩 하고 한국으로 네. 왔잖아. 네. 하룻밤에 그냥 바뀐 거잖아요. 직행으로 이제 와서. 가정살림을 북한에서 쭉 하던 타임이 있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주방일은 음식 요리하는 건 다 같잖아요. 네. 그게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생각하다가 이제 바가지 뭐 이제 쌀한박 그런 거 저희 북한에서는 이제 시집을 간다던가 새살림을 시작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여자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거잖아요. 바가지하고 쌀한박. 네. 북한에서는 어느 집이나 쌀한박이 한 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없는 집이 없거든요.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쌀을 잃어서 돈을 네. 걸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쌀을 잃어서 밥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그거 없으면 밥을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 주민들 어느 집에 그 쌀 한 박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쌀 한 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 너무 엄마 이거 뭐지? 왜 없어? 쌀 한 박이 왜 없지? 쌀 한 박을 사야 되는데 그거 사러 사실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여기저기 많이 놀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러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못 산 거예요, 끝내. 그래서 아니, 바가지도 없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다음 이제 가만 주방에 서서 봤어요. 봤는데 일단 바가지를 쓸 수 있는 가마가 없는 거야. 그때서 조금 이제 이게 가마가 없으니까 바가지가 굳이 필요 없구나. 그리고 이제 물탱크 같은 거, 물탱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없어. 그러면 이거 물이 가면은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 이거 물을 담아놓을 그런 저장하는 공간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집도 못 봤고 이제 하나도 못 봤으니까 이제 내만이 그런 살림을 장만해야 되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지금 지난 기간 그거를 막 되살려가지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연구해 봤어요. 근데 물이 가는 날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때가 너무 생각나는 게, 아, 이래서 바가지가 필요 없는 원인이구나. 한국에는 쌀이 보니까 쌀에 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제 농사를 짓고 여기 농장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벼가 나오는지 이 과정을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럼 북한 쌀에는 그렇게 돌이 많아요? 그 북한 쌀은 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위생 자체도 너무 한심하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다 손으로 낫으로 배에서 흙더미 있는 채로 막 가잖아요. 흙에서 이제 막 하고. 제가 쌀 그 벼 가오라는 데를 직접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흙이 들어가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기계로 쫙 이제 들어가가지고 꼼바인으로 가오를 해요. 그렇게 하면 벼로 다 떨어져. 차에다 싣고 가서 정미소로 가는데 거기서도 이물질을 몇 번을 걸러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눈을 씻고 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너무 깨끗해. 그래서 이제 쌀 한 박이 없는 원인이랑 바가지가 없이 사는 원인을 이제야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절이 너무 새삼스럽고 이제야 보면 이제 웃기는 스토리인 것 같아서. 물탱크가 북한은 없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잖아요. 어느 집이든 이제 물탱크라든가 물대통,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통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거든요. 세상에. 어차피 물이 이제 제일 흔한 게 물이라고 해요. 북한은 지금 이제 그 물도 이제 주는 날이 있고 나오는 날이 있어요. 교차적으로 그렇지. 나오는 날이 있다 보니까 그 물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쓸 수 있는 물을 장만을 해놔야 내가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보게 되면은 북한에 살 때 물탱크에다 물탱크가 커요. 물탱크에 바가지 없는 집 생각해 봤어요? 바가지가 있어요. 물을 뜨니까. 네. 물을 푸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 주방이라고 해도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내가 살림하는데 첫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싸서 어떻게 하지? 많이 저도 나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연구해보고 그래 쓰는 날까지 한번 써보자. 물이 안 가는 거야. 더운물이 따로 나오고 찬물이 따로 나와가지고 이제 수도꼭지 하나에서 더운물 찬물 나오는 것만 너무 신기하고. 그렇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계속 의문점에 신기하고 이제 와서 보면은 이래서 물 한 번도 가는 데가 없고 물이 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네, 전기 한 번 갈 데가 없고 해서 바가지가 필요 없고 이게 쌀 한 박이 필요 없구나. 이거를 그렇지. 이제 확실하게 알고 보니까 그때가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그 쌀에 돌이 없어서 잃어먹지 않는 게 너무 좋고 물 길어먹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저희는 이제 거기는 물 안 나오면 안넉강에 나가 길어먹어요. 이런 안넉강 옆에 이런 작은 이제 계곡, 여기는 계곡이라고 하잖아요. 계곡 같은 개치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낮에는 더럽잖아요. 더러워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 물을 길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물을 위에서 이제 막 그 쓰레기 버리고 그게 쓰레기가 막 떠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북한 사람들은 물을 시쳐먹는 나라가 없고 물은 100m 뭐 몇천 m를 내려가면서 자연 여가가 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퍼먹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물을 길어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뭐 생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샘물 또 따로 떠다 먹잖아요. 네, 샘물을 따로 샘물에 가가지고 그 이제 장마철에는 해마다 장마 시기가 있잖아요. 장마철에는 그 샘물도 막 그 흘러내리는 그 산 골짜기에서 막 그 흙탕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감탕이 막 이렇게 끼는 앉혀가지고 먹는 그런 샘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샘물도 막 퍼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생이 안 깨끗하니까 북한 사람들 질병이 많은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게 수도가 나와도 지금 여기 수도에선 저는 수돗물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봤어요. 연구해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물이 너무 깨끗해서 나는 내려서는 너무 이제 다 너무 신기하고 다 이제 너무 다르니까 이거를 다 이제 유심히 그냥 홀로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이제 뭘 했다 하면 내가 살아오던 때랑 자꾸 이제 비교가 되고 자꾸 돌이켜보게 되고 야 이게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 받아쓰기 봤는데 여기 깡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아니 북한에서는 구정물도 막 먹었는데 금방 와가지고 물을 막 못 사가지고 물이 땡기는데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수돗물을 막 받아서 먹었다 나는. 그럼 막 물을 먹고 싶었어. 근데 북한처럼 생각하고 수돗물을 먹어도 되나 보다. 물 사와야 되는데 사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수돗물을 받아서 한참 이렇게 봤어. 깡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보다. 한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물이 없고 먹이 마르고 해서 집 밖으로 나온 첫날 집 밖으로 나와 이틀 진짜 될 때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북한은 수도에서 이제 수도 막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 꼭지가 막 매워 안 나와요. 왜냐면 그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한두 번은 생각하는 그 숱한 세대에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그러니까 경제 손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여가를 못 해주니까 다음에 수도 꼭지 이제 깡지 나무 꼬재 걸려 그 물을 받다 보면 그 지렁이 맞아. 지렁이랑 거마리 막 이제 쫑개 같은 고기가 막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장마철에는. 수도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물을 받아서 이제 앉혀가지고 쓰고 먹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야. 장마철에는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제 대장염, 배탈을 한 번씩 앓는 게 꼭 그게 뭐 응당하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웃긴 게 물을 연구해봤다고요? 네. 야. 너무 이게 한참을 봤어. 금방 받아가지고 몰라가지고 한참을 이제 컵에다 맑은 컵에다 받아가지고 그냥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맑고 깨끗한 거야. 되게 신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진짜. 그 지금은 무슨 물 먹어요? 사서 먹어요? 아니요, 정수기 지금, 났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정수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물을 사서 내는 것도 처음엔 이제 택배 그거 뭐 시키고 신랑이 이제 마트에 가서 양손에 식구가 많으니까 물을 되게 먹어요. 양손에다 막 들고 맨날 올라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맨날 그렇게 사들고 다녔어. 근데 사람들 되게 보면 다 사들고 다니는 게 없는 거야. 물을 왜 자꾸 사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하는데 이제 정수기도 넣고 그치. 물을 이제 택배로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다음부터 저도 이제 택배로 시켜가지고 편안하게 받아 먹었어요. 그 택배로 물을 시켜서 이제 집 앞에까지 딱 이제 갖다 놓고 가잖아요. 아 그거를 받아 먹는데 저는 이제 습관이 안 돼서 좀 이제 마음이 선고하더라고요. 아 진짜 뭐 이 사람들이 그 막 한 번은 이제 야. 택배 시켰는데 물을 많이 나는 시켜 먹었거든요. 그 택배 기사 아저씨가 아니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섰는데 수리 중이래. 근데 이 물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3개인지 2개인지 시킨 것 같아요. 통 이게 박스로. 박스로 이제 큰 거, 큰 물. 그런데 그거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집이 몇 층이냐고 이렇게 택배 기사 아저씨가 온 거야.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너무 미안해. 지금 보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또 어찌 보면 일이잖아요. 집 앞에까지 오는 그치. 거. 근데 나는 그때 그게 막 익숙이 안 돼가지고 누구 시켜먹고 이런 거 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자기 돈을 내고 사는데도 성공한 거야. 그래서 아니 기사님 그거 1층에다 놔주세요 해가지고 1층에서부터 내가 이제 출산 전이라서 배가 막 이래가지고 제가 나를게요. 제가 갖고 올게요 해서 내려갔어. 내려가서 이제 그거 올리려고 봤는데 임산부인 거야. 막달이 된 임산부가 그거를 12층까지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기사님이 택배 기사님 보더니 아니 집에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 이건 아니라고. 임산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북한은 누가 임산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없잖아요. 내일이면. 맞아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오늘 막 저는 막 미안하더라고요. 그분이 막 미안하고 땀 막 뚝뚝 떨구면서 그거 날라주는 게 참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나 들고 그분이 하나 이제 원래다까지 주셨거든요. 너무 미안해. 미안해. 북한에 택배가 없죠? 없죠. 택배라는 말은 나는 여기서 들었어. 그렇지. 이제 와가지고 택배 뭐라 해서 택배가 뭐야? 진짜 야 이게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긴 하지만 그쵸. 진짜 이게 겪는 에피소드가 진짜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고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나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감사하고 감동받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내가 지난 기간 살아오던 삶이랑 너무 이제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와서 보면은 아 이래서 더불어 나눔의 삶 살아가는 이 국민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구나 이런 게 확연히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저도 세상에. 받으면서 사니까 나도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이제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막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살면서 자동으로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강요가 그러니까 북한은 뭐든지 강요 무조건 해라. 무조건이다. 명령 어조 강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몇 건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누가 절대 안 시켜. 그러니까 나를 시키지 않는데 내가 마음에서 이런 싹이 튼다. 이게 누가 세뇌를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진정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네. 세상에. 바가지도 필요 없고 쌀 안 받고 필요 없고 물땅콩도 필요 없고 아 진짜 너무 편리한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집이 몇 층이에요? 저희 12층이요. 12층이요? 아이고 북한 같으면 그거 어떻게 길어 먹고 살아. 북한은 상상도 못해요. 지금 보면은 아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고 참. 야 세상에 기가 차다. 너무 편하게 살아서 좋아요. 예. 아유 오늘은 그냥 또 물에 그 받은 감동의 사연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진짜 한국의 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맑고 깨끗하고 맞아요. 티 하나 없잖아요. 맞아. 뭐 아파트 뭐 100층에 살아도 물이 빵빵 다 나오지.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북한은 상상도 못하지. 그렇죠. 아유, 방송 끝냅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나 언니가 한국에 와서 새롭게 느꼈던 물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나눠봤는데요. 탈북민들은 이렇게 하나도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너무도 다 잘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짱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